한국에서 가장 깊은 산골이라 불리는 영월과 정선에는 비운의 어린 왕 단종의 슬픔을 간직한 청령포와 정선 아리랑의 애끓는 노랫가락이 전해지는 아우라지가 있다. 영월은 역사상 가장 슬픈 운명을 살다 간 또 한 사내의 이야기가 깃든 곳이다. 바로 조선의 6대왕 단종이다. 한글을 만든 왕 세종의 손자로 태어났으나 숙부 세조에게 옥세를 빼앗기고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어 청룡포에서 지냈다. 그곳에는 삼면에 거친 물살이 흐르고 뒷면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있으니 이름이 도산이다. 배 아니면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었다. 열일곱의 패왕은 청령포에서 아내 정순 왕후를 그리워하며 자규시 한 편을 남긴다. 원통한 새 한 마리 궁중을 나오네. 외로운 그림자 짝잃고 푸른 산을 떠도누나. 밤은 오는데 잠들 수 없고 해가 바뀌어도 마음의 한은 끝이 없어라. 단종은 그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다고 느낀 세조에 의해 사약을 받게 된다. 이런 기구한 운명을 가진 왕이 세상에 또 있을까? 길은 영월에서 정선으로 접어든다. 정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우라지 강변을 찾아야 할 것이다. 아우라지는 바로 두 강이 서로 합류하여 어우러진다는 의미가 있다. 깊은 산 속에서 아름드리로 자란 소나무들은 궁궐의 뼈대로 쓰이기 위해 아우라지에서 뗏목이 되어 한강까지 흘러내려갔다. 그때 뗏목꾼들이 부른 노동요를 아라리라고 불렀는데 이 아라리는 오래전부터 정선지방에 전해져 오던 정선 아라리들과 섞이며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, 신세 한탄, 처세 등 삶의 요소가 두루 배어있다. 지나간 세월 한국의 민초들은 모두 이 아리랑 가락을 부르며 자신의 진한 한 삶을 꾸려왔으니 한국인의 민족 상징을 아리랑이라 불러 마땅하리라.